Jerry the Gummies!쇼미더고민 시작해보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분인데요. 어떤 상가에 투자할지 굉장히 막막하다고 하세요. 재건축 구역에 사실 상가 투자를 하려면 물론 혼자서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재건축 구역에서 권리가액이 좀 큰 상가를 여러분이 투자하신 후에 나중에 새 상가를 받으셨을 때 좀 쪼개는 방식으로 구분 소유하는 걸 권해드려요. 재건축 상가에서 이제 새로운 상가 배정은 보통 권리가액 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처럼 상가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이제 여러분이 모이셔서 권리가액이 큰 상가를 그 매수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새로 지어지는 상가 중에서 좀 평형도 충분하고 그리고 위치도 가장 좋은 상가를 배정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상가든 아파트든 사실 한 사람이 같은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랑 좀 다르게 상가는 큰 상가를 받아서 구분해서 쪼개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작은 상가 여러 개를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여러분이 뭐 상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이고 이제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서는 분양 자격이 막 엄청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재건축 그 조합에서 보통은 상가 조합원 특성에 맞도록 이제 분양 자격을 정해서 배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분양 받지 않고 상가만 분양 받으면 더 이제 좋은 상가를 배정을 해주고 또 권리가액이 클수록 이제 상가 호실 선택에서 좀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일부 이제 저희가 컨설팅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매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지금 잠시 로단지 재건축 상가죠. 이제 이 상가는 사실 권리가액이 이 구역에서 상가 조합원 중에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상가 위치도 아파트 정비구역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서 뭐 재척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는 곳이죠. 사실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오셨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리 대처를 못 하셨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었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처럼 상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공동 투자를 하셔서 이런 물건을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좋은 상가를 배정받아서 쪼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잠시 로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대로변에 있고 또 역세권 대단지 상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권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뭐 전체 상가를 매수하는 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은 상가를 이제 그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그리고 뭐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서 만약 이렇게 그 뭐 교회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나면 종교 용지를 배정을 받으시고 또 건축비나 이런 손실보상을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최악의 경우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고 하면 현금 청산하셔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잠시 로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하반기쯤에 분양 신청을 하는 단지인데 여기는 이때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 보상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렴하게 사신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을 받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확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재건축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투자죠. 그래서 잘못하시면 가치가 없는 상가를 뭐 배정을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상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신목이나 도시와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손해를 좀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 하시려면 반드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오셔서 좀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 오시면 좀 더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